네, 방금 소개를 아주 거창하게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실 서울에 집이 빈 제가 17년째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12년간 LG구청장을 하면서 끝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올라간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해서 적어도 두 분의 구청장이 끝날 때 8년 지나야 그때서야 제 이제 좀 잊혀져가고 제 역할이 별로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올라가더라도 제가 지켜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에 펼쳐졌던 것을 또 도울 거는 도우고 하기 위해서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을 3선을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 신분이면서 정피 아는 것은 배가 있습니다만 전 정치인으로 영도구청장을 3선을 하지를 않았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LG그룹에 정년 퇴임을 하고 바로 그룹에서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고문으로 있는 동안에 김형호 전 국회의장께서 그분이 그 당시에 그 대외 인재 영입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역구에 좀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도 출신 CEO 출신을 찾는 과정에서 저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지명 연락을 받았을 때 직접 전화를 하신 게 아니고 부장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부산 영도구청장에 출마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래서 3초 만에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정치를 싫어합니다 하면서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 그래도 한번 만나보시고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래서 저를 지목해 준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는 정치인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척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아끼지 말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다시 또 한 일주일 후에 한 열흘 후인가요? 전화가 오셨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은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엔 전화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와라. 그래서 전심을 같이 하고 그래서 헤어지려고 그러는 마당에 사실은 오늘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후배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네가 어떻게 구호 삼든 말든 또는 뭐 무엇을 잡든 해서 꼭 모시고 와라. 그렇게 특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나 1%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라. 그러나 네 성의를 봐서 사흘 후에 내가 답변을 준다고만 말씀을 드리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저녁에 김영호 전 의장께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저 김영호입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참 제가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아이고 저 말씀 많이 듣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차나 한잔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또 지금 할 일이 많고 LG 고문으로도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비록 LG그룹에서 약 20여 명간 했습니다만 제의 정체성은 교육이었습니다. 산업교육. 그래서 능률협회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이런 데에 제가 가서 강의를 하고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 당시에 제 이름으로 된 책이 한 7권 밖으로
출판이 되어 나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많고 지금 세미나 일정도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거는 그러면 안 하셔도 좋으니 차나 한잔 합시다. 지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여의도에 가가지고 그 호텔에서 같이 전심 식사를 하면서 만난 게 첫 대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한 3선 이상 되시는 분은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고약한 그런 형태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특히 LG그룹에서 회장실에서 회장님을 모시면서 국회의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접대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는 구역질이 난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정치인을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저 밑으로 끌어안쳐서 이야기를 접근을 하는데 제가 그게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치인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정치는 저한테 맞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오늘 의장님, 그 당시에는 의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이런 보니까 상당히 뭔가 찡하는 것도 있고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연말 음력 설 3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지나고 나서 우리 가족들하고도 자식들하고도 좀 민원 좀 하고 그 연휴가 끝나면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섰던 게 어쨌든 간에 그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됐는데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도 저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영도를 경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12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왔고 구정을 펼쳤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8년은 정도는 있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5년째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은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정말 우리 충효의 대학의 사기인데요. 저는 딴 데는 강의를 안 가더라도 여기는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몇몇이를 보면 제가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 그리고 상공회의소 과정 뭐 이런 데 해가지고 각종 능력협회나 이런 데 생산본부 이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조찬 세미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별로 이름이 없는 것 같은 충효의 대학 이 대학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것 이 자체는 대단히 거룩하고 저는 존경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민족혼을 가르치는 곳이 우리 민족혼을 찾겠다는 생각과 그것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각종 단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 충효의 사단법인 충효의 실천본부를 운영하시는 유진수 총재님 너무나 저는 그 사상과 철학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유진수 총재님 쟤만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존경하시죠? 그럼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하기 전에 이런 그 충효의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충효예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헌의 바탕이 되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교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들 충을 이야기하고 효를 이야기하고 예를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영동구청장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또 LG전자 초대 연수원장으로 그룹 연수원을 창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룹 중에서 가장 훌륭한 지금 연수원으로 지금 발돋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연수 활동을 하면서 조직을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해서 공부를 했고 구청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그럼 끝나고 나면 그것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가지고 딱 끝나자마자 시작한 것이 여러분 제가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가 평소 꼭 하고 싶었던 교육이 학문이 주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역을 저는 내가 그동안에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저 학문인데 이 주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역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 점쟁이 될락 하나 이러더라. 그래서 주역을 바탕으로 하는 점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기에서 파생되어 있는 거지 그것이 원래 주역이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역 공부를 시작을 7월 달에 그만두고 6월 말로 그만두고 제가 여러 자료를 수집을 하고 책도 여러 가지를 보고 책방에 가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역 책이 수십 권이더라고. 작 그 저자가 다른 책이 막 수십 권 되더라고. 이게 뭘 해야 되는지 어느 책을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주역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닳기로만 알고 있다가 그래서 이걸 한번 제대로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좀 지름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 가지 하다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베스트셀러를 한번 선정을 해보자. 예,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를 제가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책이 약 한 300여 페이지 되는데 그것을 일자별로 내가 언제까지 이걸 마스터를 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10월 달부터를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해서 10월, 11월, 12월 말까지 이 3개월 동안 이 64개에 돼 있는 한 개당 6줄의 한자로 한자로 돼 한문으로 돼 있는데 이걸 384효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은 내가 연말까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최소 한 5시간씩 해서 했더니 제가 약속 생각했던 계획을 했던 것보다도 한 달 땡겨서 11월 달에 마스터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마스터를 딱 하고 나니까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정말 허탈감에 빠졌을까 할까요? 허허 하고 그냥 웃었어. 헛웃음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제 이 책 한 권 마스터를 하면 그래도 내가 한자를 좀 알고 하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을 마스터를 하면은 뭐 그 주역은 다 알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끝나고 나서 허탈감을 갖게 됐던 이유는 뭐냐. 주역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겠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주역은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사서상경 있지 않습니까? 논어맹자, 대학중용 그리고 시경서경 이 여섯 개를 마스터를 하고 그것의 종합편이 여러분들 주역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주역은 주역대로 논어는 논어대로 맹자는 맹자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중용은 중용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4개를 384회를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 속에 그 사서상경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관련 서적을 전부 다 보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권이 넘는 책을 그때부터 계속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여러분들 1년이면 몇 시간이겠습니까? 300일만 잡아더라도 1500시간이지 않습니까? 1500시간인데 그중에 200일만 잡고 1000시간 잡고 3년을 약 한 3000시간을 여기에 제가 하루도 그 1년에 200일로 잡고 뭐 한 100일은 단일 한다고 보고 한 3000시간을 여기에다가 몰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예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어떤 걸 공부하게 됐느냐? 역사를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선조가 누군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걸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조선 역사, 그리고 우리는 배달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배달국의 역사. 그 전에 관인천제의 우리 천손자손으로서 시작됐던 3300년의 역사. 이렇게 해서 7000년 역사가 송두리째 날아가고 없는 이러한 현상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를 전부 다 다시 해보게 되고 일본의 역사까지 다 알게 되어야 될 이유가 우리의 역사가 그것이 싹 송두리째 날아가고 우리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역사다. 그 전에 단군시대부터 그 전에 역사, 매달국의 역사, 관인천제의 역사는 이거는 설하다. 이렇게 매도한 것이 일본과 중국입니다. 일본이 왜 그랬습니까?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국으로 되자마자 여러분들 침략자가 역사의 주동자가 됩니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한국보다도 더 훌륭한 민족이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2000년 역사로 내려오고 자기네들이 2000년보다 더 높은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전부 말살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여러분들 배우는 게 뭘 배웠습니까? 단군신화부터 시작을 해서 삼국시대 이후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 말해서 그 역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걸 이놈들이 하기 위해서 조선 편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역사 조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일본의 식민사관 역사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고조선 역사, 그리고 단군 역사 후에 배달국 역사, 그리고 그 후에 3301년의 관인천제 역사를 우리는 천손자손으로서의 역사를 전부 말살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20여만 권에 대한 우리의 역사체를 전부 수거해가지고 전부 불질러버렸습니다. 그거는 국회 도서관의 자료에도 남아있습니다. 그 사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배운 것이 뭐만 배웁니까? 식민사관에서 나와있는 그것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방이 돼서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쁩니다. 정치에 대한 건 생각도 못하고 역사에 대한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는 역사를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본 식민사관에서 배웠던 학자들 그리고 선생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불지르고 남긴 게 딱 두 권이 남았습니다. 뭐만 두 개를 남겼습니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만 남겼습니다. 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남겼겠습니까? 삼국시대부터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그렇지만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의 반박을 못하게끔 우리의 민족사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것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두 개를 남겨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속에는 우리의 상고사가 있는 게 삼국유사에는 우리의 상고사가 있습니다. 상고사가 있지만 그것은 중일년 선임이 만드는 역사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이게 결국 설화 쪽이 돼야 되고 식민사관 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야, 이거 바로잡아야 되겠다. 역사전쟁이다. 이제 정치도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됐으니 이제는 우리 역사를 되살펴봐야 되겠다. 역사가 없는 나라는 혼이 없는 나라고 혼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의 여러분들 동북공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예, 동북공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길림성, 협령함성, 요령성 거기에서 위에 만주 이런 것들에게 있는 간도 여러분들 간도 이야기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지금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이 간도
이쪽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만리장성, 그 만리장성 우쪽에는 전부 다 우리 조상들입니다. 왜 만리장성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도 애를 먹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만리장성 밑에 황허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사계 문명지가 어딥니까? 황허강을 바탕으로 한 3, 4천 년 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이렇게 여러분들 인더스강 이렇게 해서 4대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문명이 자기네들의 역사가 3, 4천 년 전이었는데 그의 조상이 자기네들은 황제 헌의라고 했는데 나중에 만리 자기네들 땅이 다 되고 나서 만리장성 우쪽에 유물이 발견됐는데 보니까 거기는 3, 4천 년 전이 아니라 5천 년 전이 되고 5천 년 전에서 또 올라가 보니까 나중에 6천 년 전이 나오고 나중에 그게 8천원, 9천 년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3, 4천 년 전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를 6천 년으로 바꾸고 그것을 이제는 만년 역사로 바꾼 것이 여러분들 동북공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조상을 자기 조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작업을 한 게 어떤 겁니까? 중화민국은 자기네들은 전 세계의 중심이다 해가지고 자기 땅에 있는 민족은 전부 자기 나라 역사다. 그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한국의 역사는 그 우리 동북삼성에 있는 역사들은 다 뭐냐? 중국의 하나의 지배 국이었다. 지배국이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제후국이었다. 그렇게 다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을 자기 조상인 양 아주 막 크게 대단하게 동상을 해가지고 관광지에다가 만들고 그것을 전 세계에다 전파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 땅에 있는 것을 전부 자기 땅으로 자기 역사로 만든다고 보니까 여러분들 신장 위구르 있지 않습니까? 티베트 위에 있는 그것을 서북공정이라 해가지고 저거 땅으로 만들고 저거 역사로 만들고 그 밑에 있는 티베트를 선왕공정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또 자기네들 땅으로 편입을 시켜버리고 자기네들 역사로 편입을 시키고 몽골은 몽골대로 자기네들 역사를 해서 이미 자치구로 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러한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중국 몇 조를 들여가지고 그러면서 일본은 일본의 자기네들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원래 우리나라는 남쪽에 가야 옆에 그래서 임나 일본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넘어와가지고 침략을 해서 뺏었어. 거기에 임나 일본부를 성찰하면서 여기서부터 조선의 역사는 시작이 됐다. 그래서 자기네들 땅이라고 전부 다 역사를 바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독도 그 땅이라고 이제 또 우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며칠 전에 아주 기보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여러분들 해양 역사 모든 걸 봐서 신라시대부터 우리 땅이었던 대마도가 한국의 영역이다 하고 국제심판소에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쾌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신문에 뉴스에 한 번이라도 그 대마도가 우리의 땅이라고 뭐 소송을 국제재판소에다 소송을 걸었다는 뉴스 그런 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판단은 어떻게 했느냐? 일본을 그래도 봐줘가지고 완벽하게 우리 한국에서 그 자료가 뒷받침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 말은 결국은 어떻게 저쪽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항고하겠다, 항소하겠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배경과 여러분들이 이 얘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룩한 정신을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충효예가 그러면 언제부터냐? 유교 때부터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배달국,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 그때부터 이 충효회가 우리 민족의 혼으로서 있었다는 사실,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 여기에 참여하신 자체가 얼마나 정말 훌륭하시고 거룩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주기부터 하죠. 우리의 조상은 과연 누구였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걸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의 민족화는 그렇다면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 먹고 살기 바빠서 이거 한번 나름대로만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오늘 정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석유 한국의 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석유, 옛날에 있었다. 석유, 황국, 황국이란 석유 한국, 황국이라는 게 있었다. 이게 이제 자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20만 권을 다 불태웠지만 그래도 숨어 남아가지고 가지고 보관하고 있던 것이 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한 책들을 나중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석유 한국의 한국이란 대체 무슨 말이냐? 어떤 나라는 이야기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잃어버린 역사 그리고 조상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가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그러면 삼성조는 누구냐? 임금을 높이 평가해서 아주 성스러운 왕을 성조라고 합니다. 3대 성조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환인한국 그리고 관웅배달 당군조선이라고 그러는데 당군조선이 바로 고려 고구려 부여 앞에 있는 그런 당군조선입니다. 우리 당군자손의 당군조선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는 전부 당군조선부터 시작됐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아시기는 설아라고 했는데 곰하고 호랑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낳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당군이라는 것은 호랑이족이 있고 곰족이 있는 겁니다. 그 호랑이족, 곰족이 그래서 천손으로 내려온 그 분한테, 그 왕한테 우리도 그 천손과 같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사람으로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누라고 수고를 해서 21일간 한 달간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랑이는 그걸 견뎌냈는데 곰은 전 견뎌냈는데 호랑이는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곰하고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결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호랑이 부락, 호랑이족, 그리고 시비족이 있었는데 호랑이족, 곰족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설화가 아니었다는 이야기. 실제 있었다. 그런데 가르치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병도 박사, 여러분 서울대학교 역사학을 가르쳤던 이병도 박사가 일제 식민사관을 가지고 그대로 대학 강단에다가 강의를 했고 모든 그 강단에 있는 역사학자들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식민사관을 그대로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결국 동아일보에 나왔기는 했습니다만 죽기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당군조선은 설화가 아니고 실사였다 하고 고백은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강단 사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매도했습니까? 저 양반 죽을 때 되니까 노망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매도하고 그 말을 전부 일체 인정을 하지 않고 뒤를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삼성조는 이 당군조선 우에 배달족이라는 환웅, 환웅천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환인한국이 있었는데 이 환인한국은 그야말로 우리가 설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우린 천손이라고 하지만
전산에 내려와가지고 12족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래도 제대로 이끌어가는 관인을 선출을 해가. 관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원인 인자가 아니고 어질 인자. 그 관인은 지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관인을 오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가도록 인도하고 지도하고 리드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3301년 동안의 환인한국입니다. 그러다가 환인한국 마지막 왕이 황제가 마지막에 우리 천산에 내려와가지고 저기가 그래도 우리가 재해유화 그리고 우리 만 백성을 어질게 만들고 그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이롭게 만들 수 있는 홍의 인간으로 만들 상 장소겠구나. 그런데 마지막 황제의 그 아들이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람을 내려보낸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설화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산부인 이야기를 들었죠. 그 산부인을 내려보내가지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세계 최초의 국가로 형성됐던 것이 바로 이 환웅 배달국입니다. 이게 배달민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명, 이거는 이제 상세하게 하나씩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50카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에, 한 시간이죠, 강의가. 우리 총장님 어디 가신데? 네, 한 시간이죠. 한 시간 동안에 50카트 이상을 하려면 한 카트당 한 1분씩 밖에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생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명인도 본 우리 역사 고대사는 어떻는가? 그리고 중국의 역사는 그러면 과연 어떻는가? 자기네들이 주장은 어떤가? 그리고 주역이라는 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국시대 이후와 대한민국. 다시 말해서 단군 이후에 바로 고구려냐? 그 중간에 없었느냐? 그 당시에 흩어지면서 단군이 망하면서 이게 수십국으로 흩어집니다. 이 망할 때 이 수십국으로 흩어지는데 그때의 우리의 역사 181년이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단군의 마지막 단군의 아들이 고주몽이 저 고구려의 왕이라고 역사를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국시대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사국시대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이 역사에 그러면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고 한문적에 3대 경전이 있는데 천손자손으로 내려왔을 때 하늘에서 내려준 경이 있습니다. 이 3대 경이 이게 우리한테 일체 지금 보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책방에 한 거 보십시오.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이 세 개가, 민족의 3대 경전이 책이 막 수십 권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역사 찾기, 우리 혼을 찾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천부경을 이제는 요새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국보 제1호로 만들자. 우리의 민족 혼이다. 여기에 담겨 있고 우주의 원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 그게 천부경이에요. 그런데 천부경은 여러분들 공부해보고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한두 시간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오늘 설명 안 드리는데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문자가 없기 때문에 81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뒤에 후손들이 정리를 했겠죠. 그런데 그 전에 녹동문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녹동문자가 나중에는 훈민정음의 원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지금 주장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녹동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두문으로 한자로 넘어오는데 이것이 바위에 그 석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치원 천년 이전에 최치원 선생이 이걸 발견하고 그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자로 번역을 한 것이 그것이 최치훈 선생의 천부경입니다. 그 천부경의 81자는 81이라는 의미도 우리 우주의 원리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 81자 중에서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 31자입니다. 31자. 나머지는 모양새로 되어 있고 형상으로 되어 있겠죠. 그 81자는 바로 우주의 원리를 여기에 다 받고 있고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삼재가 하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의 원조입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3대 경제라는 게 대체 뭐냐? 이것도 오늘 설명은 다 못 드립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환단곡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어느 역사책에도 없는 그것도 당군조선이 여러분들 당군조선이 한 명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군조선의 당군이 몇 분이냐 하면은 47분. 배달국의 이 환인천재가 몇 분이냐면 7분. 그리고 3301년에 환인이 7분이고 환웅은 18분입니다. 그리고 당군이 47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 7천 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총 합해서 9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는 5천 년 배달 민족이 아니라 1만 년 배달 전선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함당곡이라는 것이 이것이 세세하게 그 왕들의 47번, 18번, 7번에 대한 것도 성세사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빠질 거는 빠지고 뭐 모르는 거는 밝히지 못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전부 나열하고 역사를 정리한 것이 환단곡입니다. 환단곡에는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5권에 새로 우리 현대사로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낸 책이 약 한 1500페이지 됩니다. 한 권이. 그것을 제가 읽어보면서 정말 이것을 왜 위스라 하느냐? 이것을 위스라 해가지고 강당사학자들은 전부 이걸 매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환단고기를 갖다가 신봉하는 사람들은 환빠라고 합니다. 환빠. 그래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왜 환빠고 이 사람들 위스라고 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현대 용어가 굉장히 많다. 옛날에 사용하지 안 했던 용어들이 많다. 이거 전부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위스다. 그 위스의 유를 그대로 밝혀내지를 못하면서 위스를 장인애들 강단사학자들은 이거 자기 역사를 다시 공부하고 싫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전부 위스라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도 이제 환단고기에 연구회가 생겼습니다. 대학생과 그리고 일반인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대에 여러분들 저 그 무슨 고개입니까? 예? 아, 달맞이 고개. 달맞이 고개 올라가면은 환단고기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주인께 되시는 분이 역사에 대해서 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최민정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그 학생들과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고 또 그걸 지금 전파를 하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그 길을 거쳐가 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곡에 대한 걸 간단히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아는 수밖에 없는 오늘 시간입니다. 자, 역사 왜곡의 그러면 실상이 어떻느냐? 중국은 어떻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가? 그 일본의 식민사관과 그리고 그 중국의 동북공정 아울러서 그렇게 이것을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민족하는 것은 뭐냐?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 강의 순서로 맡겨져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전체의 개념이 이렇다는 걸 아시고
중간중간 생략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제기는 우리의 조상은 누구이며 우리의 민족권은 무엇인가? 역사의 뿌리를 잃어버린 대한민국, 뿌리는 생명의 근원임으로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충효의 사상이 나옵니다. 언제부터냐? 이 충효의 사상의 고치의 의미와 올바른 조상 숭배가 우리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양과 덕목을 갖춘 충효의 정신, 이런 이념은 나라와 부모 사랑, 나아가 이웃과 그리고 자연 사랑을 통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충효의 운동입니다. 고조선, 이거는 고조선 때입니다. 고조선 때인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느 때입니까? 이 고조선 3세 가력당군 3년 때 중도일심사상, 중도일심사상이라는 것, 중도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쪽에도 치우치 않고 가장 근본되는 이념과 사상, 그 정신을, 그것을 중도일념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일념사상을 4세 두라문 당군 을사년인 9월에 조칙을 내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혼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르라 하는 조칙을 내리게 됩니다.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효, 충,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충효의 순서가 다릅니다만 충, 효,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라는 게 그때는 뭐냐? 우리는 전부 6.25 때 이후부터 나온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환단고기의 자료에는 이때에 벌써 고조선 때 서기 기원전 218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이전에 이것이 이미 충효의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효는 위부당자, 위자당효, 아비 된 자는 마땅히 자비로워야 되고 자식 된 자는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하며 그리고 충은 임금은 위군당이, 임금된 자는 마땅히 어려워야 되고 그리고 위신, 신한된 자는 마땅히 당충, 당연히 충성해야 하며 그리고 예, 위부부당상경, 부부라는 것은 당연히 서로 존경해야 한다 하는 것이 충효예입니다. 이 충효예가 뭐가 다하냐, 이때 조칙으로 내려간 것은 여섯 가지였습니다. 그 외에 애가 있습니다. 형제는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하며 서가 있습니다. 노속 안에는 반드시 마땅히 질서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신, 부모, 당, 유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는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뭐 상강오륜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이때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보면 충효의 사상은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며 쌍무효호해적입니다. 환인천재의 통치 이념인 홍익인간과 제세이화, 제세이화는 세상에 나아가 이치대로 살아간다 그래가지고 변화시킨다 하는 것이 제세이화입니다. 제세이화는 한국오혼 그리고 충효의 사상과 더불어 길이길이 계승되어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 혼이며 정신입니다. 여러분 충효의 대학에 오신 거 잘하셨죠? 예,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제가 충효에만 빼놔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 전문에는 이와 같이 쭉 나열해가 있습니다. 나열한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 중간 밑에 글자에 보면은 거기에서 충효에가 설명이 쭉 돼 있고 애신이 설명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서구 한국의 황국이란 뭐냐? 인류 창세 문명의 아버지 환인천재. 이 환인천재는 이때는 약 뭐 여러분들 9000년 이전입니다면은 이때는 막 우리가 설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에 환인이 계셨는데 천산에 내려와서 거처하시면서 이는 하느님입니다. 하시며 천신께 지내는 제사를 주관했다.
백성의 목숨을 안정되게 보살피고 세상의 무리를 겸하여 다스렸다. 구환족이 환인을 선출하여, 환인이라는 건 이거는 어지린 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인의 사상, 공자의 인의 사상의 바탕이 됩니다. 환인을 선출하여 백성을 다스렸다. 이는 유교 인사상의 발언지죠. 그게 아까 12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12한국은 땅 넓이가 남북으로 5만 리 그리고 동서로 2만 리였다. 우리는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시베리아 만주까지 이것을 종합해서 이것을 황국이라고 했다. 이때는 우리 민족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스리는 그러한 환인천자입니다. 그 12제후국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어느 역사책에도 없는 환단고기에 이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 자, 인류체라는 거라 언제부터냐? 우리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은 350만 년 전 또는 600만 전 또는 1050만 년 전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여러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이 아만과 남한, 남한과 아만이 천신의 가르침을 받고 바이칼 호수에서 서로 혼인을 하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인간의 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바이칼 호수는 여기가 바이칼 호수입니다. 여기가 바이칼 호수입니다. 바이칼 호수 밑에 황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환인천재가 여기에서 우리 민족이 출발을 해서 이것이 여러분들 저쪽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단군조선 그리고 저쪽에 넘어가가지고 아메리카 인디안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의 출발점이 바로 황국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이칼 호수는 가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00만 년 전에 생성된 건데 여기에서 유인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세계 자연유산이 등재됐고 면적은 한반도의 한 3분의 1 정도 호수가 우리 면적의 한 3분의 1 되고 세계 7위의 호수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세계 1위입니다. 아울러서 북아메리카 5대 호수 면적의 13%에 해당되고 물량은 물은 약 한 3배 그리고 세계 민물창고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색 인종이 처음에는 발견이 발언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만 남아있는 게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출발할 때는 홍인종, 풍인종도 있었다. 홍인종은 바닷가에 열대 지방에 그리고 풍인종은 열대 섬에 있었던 인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는 것은 세 개인데 이것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 유인원이 사람을 직립인간으로 해서 인간으로 되는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 자료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보는데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202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이 스웨덴 출신인데 스테판 페보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님도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내한 데르타린 개념 분석, 내한 데르타린이 요 형태입니다. 요 형태. 이거 루지는 게 안 돼가지고 좀 답답하네. 그 내한 테르타린에 대한 이 개념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이런 우리의 인류의 조상 말고 새 인류 조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새 인류 조상 호미닌인 데니소바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현대 우리 인간을 더 발전돼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라고 합니다만 사피엔스를 하나 더 붙이는데 이 유전자가 이 새로 생긴 새 인류 조상인 이거하고 그리고 네안 데르탈인 이거하고 전부 유전자가 서로 교환이 돼가지고 서로 합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화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금년도에 노벨 의학상
생리학상입니다만 2019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중앙일보 유럽뉴스 매경 등에 보도되었습니다만은 IBS 기초과학연구원 거기에서 단장과 호주 남아프리카 연구원 연구진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인류의 어머니는 20만 년 전에 보츠와나에서 거주를 했다. 보츠와나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인류는 출발했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여러 나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츠와나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 영화 보셨죠? 무슨 영화 보셨습니까? 현 부시맨. 부시맨이 사는 곳이 이 보츠와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류는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그 추적을 해가지고 유전자 조사를 하고 DNA 검사를 해서 유전자 계통 지도를 지도를 재구성을 하고 이래서 연대표를 작성한 것이 이 사람이 얻은 업적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했는데 바로 지금의 인간. 이 지구를 정복했는데 이것은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에 발표를 합니다. 이 사람은 1976년생으로 나이가 그렇게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피엔스에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책이 여러 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고 연구한 결과에 인류의 전파된 도래한 시기가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한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조상이라 하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됐다. 이러한 또 자료도 있습니다. 예, 각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유망한 그런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간 유전체 기구 범아시아 컨소시엄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아시아 사람들의 이동도가 이렇게 또 연구돼 가지고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보더라도 이것도 역시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환정은 그래서 5만 년 전에 화생한 인류의 어버인 아방과 아만. 이 나방과 아마는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는 아담과 이브하고 비슷한 겁니다만 그거보다는 훨씬 3만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던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환이라는 뜻은 뭐냐? 전일, 온전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일이고 이것은 곧 광명을 뜻하는 건데 곧 환이라는 것은 밝을 환, 그리고 청광명. 을 뜻하는 거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이라는 거, 나중에 박달나무 하는 이런 게 한 나오는 것이 전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예, 7대 환인과 한국 오훈이 있습니다. 1세부터 5세까지 쭉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이 오훈은 그럼 어떤 거냐? 12나라 하늘은 십수로 되어 있습니다. 십수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땅은 12수로 돼 있는 펼쳐지는 것이 우주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 말을 못합니다만 그러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 신화가 12신으로 돼 있고 인디오의 베다 경전이 12신으로 돼 있고 소아시아 지역의 히타이족도 12신 이집트의 위대한 신도 전부 12신으로 돼 있는 것이 다 이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황구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천선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홍익인간 이전에 이것을 이끌어가는 오훈이 있었는데 그 오훈이 바로 또 성신위리 그리고 경건불태 그리고 효순불이 그리고 염이불엄 그리고 겸하불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첫째 성신불이는 윗자는 매사의 정성과 믿음으로서
그리고 행하되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위자가 거짓 뒷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쓴 데도 있고 거짓 뒷자로 인변이 들어가는 거짓 뒷자를 쓴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자도 여러분들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거짓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데도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건불태 경공경하고 건면하여 게으림이 없게 하라. 그리고 효순불위 효도하고 순종하여 거역하지 말라. 그러고 염의불엄 청렴하고 정의를 지켜 엄란하지 말라. 그리고 겸하불투 겸양하고 화평하게 지내어 싸움하지 말라. 이것이 벌써 6천년 전부터 우리 민족들에게 가르침의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됐던 것이 이렇게 된 거 보면 우리의 지금의 가치관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 짐작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세 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환인 한국이 7대에 걸쳐서 3301년. 그리고 환웅 배달국, 이게 이제 천부인 3000무리를 보내가지고 그냥 한두 명만 보낸 게 아니라 이 환웅하고 환웅 천재하고 3000명의 무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태백산 신단수의 신시에다가 수도를 쌓고 그리고 인간을 풍백우사 운사를 내려보낸다. 이것은 입법사법 행정의 우두머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치대로 다스려가지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도록 했다. 그리고 홍익인간 개세이하가 이 천부인을 통해서 이것을 이룩하라. 그래서 천부인이라는 게 뭐냐? 점상에서 유일하게 환웅배달국에 준 인쇄중리의 정리의 천부경전이다. 그러니까 장자한테 주는 여러분들 유서와 같은 거기에 권한을 주는 이것이 인쇄정리죠. 그래서 천자 장자의 지표입니다. 천자의 권능을 행사할 권리 청동검, 청동고울, 청동방울을 천부인이라고 삼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풍백우사, 운사 이것도 삼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지인을 통제하는 진리가 새겨진 문서를 또 삼부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군왕검은 그 다음에는 호조선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이 환인한국은 여러분들 천인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곱 분이 안 됐지만은 3300년이라니까 내가 평균을 나눠보니까 472년입니다. 한 황제당. 그러니까 이거는 설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옛날 책들을 읽던 거 보면은 뭐 무릉도원에 들어가면 일주일 지나니까 나와서 보니까 70년이 지났더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세월을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 그런데 환웅배달국은 이제부터는 사람의 세상이 됩니다. 환웅배달국은 내가 1565년인데 18대에 걸쳐서 이걸 날아봤더니 일부러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87년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제법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군장군부터 고조선부터 돌아서 봐서는 이것은 47대인데 2096년인데 이건 계산해보니까 46년밖에 안 돼. 자, 이제 나중에 고구려 백제 조선 오면 여러분들 근세조선 이거는 옛날 조선이라고 해서 고조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조선입니다. 근세조선에 왕들이 27명이 있는데 27명의 평균 수명을 여러분들 계산해 보셨습니까? 평균 수명이 30대. 그리고 우리 6.25 사변 일어났을 때 그 전에는 우리의 평균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것이 점차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70대, 여자는 80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에서 내가 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문명이동을 보면 황국이라는 데서 이것이 밑으로는 동방, 동이문명, 배달, 그리고 북방유목문명, 그리고 왼쪽으로는 수메르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아리안, 베다 문명, 유대문화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 지금 연구소가 이름이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불선 사상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교, 불교, 기독교, 성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마오메드 여기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 이후에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로서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조상이니까 그냥 무조건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외국의 자료 그리고 외국 사학자들 학자들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됐다. 사무엘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History begins at Sumer. 이 수메르, 이 수메르에서 역사는 시작이 됐다. 이 수메르라는 데가 무슨 어떤 데냐? 수메르 문명 동방의 안산에서 건너왔는데 이 안산은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면 천산입니다. 천산이 어딥니까? 바로 바이콜 호수 밑에 있는 우리의 산. History begins at Sumer by Samuel Cramer. 세계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는데 사무엘 크레이머가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의 학교부터 시작해서 39가지가 세계 최초 역사상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전부 수메르 문명에서 나왔다. 이 세계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여기에 보면 세계 최초 학교를 선생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게 군부서 군사부의 그런 사상이 여기에서 벌써 이미 출발을 그렇게 했다. 서양 역사상 최초의 39가지 그리고 왕권은 하늘로부터 천자사상이죠. 그리고 60진법 태음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삼신사상 천지인이죠. 이 사상을 숭배했다. 그리고 삿발을 잡고 이 유물을 보니까 삿발을 잡고 실험하는 그런 향로가 있고 동이족과 같은 그런 유물들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삼성소 시제. 이거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으로 보면 9000년 한민족사. 반만년 역사는 당군조선부터 따져보면 반만년이고요. 6000년 배달국부터 따져보면 약 6000년이고요. 1만년은 한국시대부터 박지면 약 9220년인데 만년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서 만년 역사로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6000년에서 제일 밑에 줄 만년사로 조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산 문화가 발굴을 계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시면 홍산 문화를 한번 보시죠. 그 홍산 문화 지역이 바로 우리 동이족의 지역. 홍산 문화가 왜 홍산입니까? 산이 붉었습니다. 그래서 홍산이라고. 여기에 조선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시조와 역사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요순 시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요순 우나라가 되는데 이 요순이 바로 우리 동이족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거기서 우나라가 하나라가 그 첫 시조가 우왕인데 여기서 하상주로 내려옵니다. 하상주인데 상이 다른 말로 은나라고 합니다. 은이라는 곳에서 모든 유물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은인데요. 이것을 상나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상주가 되고 하상주에서 춘추 전국시대가 나오는데 이때의 공자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나라, 여기에서 주나라가 바로 여러분들 역사의 하나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전부 다가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만은 다 어떻게 망하느냐? 여자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하글은주. 예, 하나라는 걸왕, 그리고 은나라는 주왕이 주주용님, 모든 그런 연애를 하는 그 술로 연못을 만들고 숯불로 만드는 그러한 주주용님, 포락지형이라는 것은 그것을 형을 갖다가 집행을 하면서 아주 가혹한 형을 하면서 그 봉에다가, 구리봉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밑에 불을 떼어서 사람을, 죄인을 거기에다 걸어가게끔 만들어서 죽이는, 그러니까 포락지형입니다.
이러한 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주지육림 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경국지색. 그리고 하나라 때는 마리, 은나라 때는 달기, 주나라는 포사라는 이런 요녀들, 이런 분들 때문에 전부 다 망하는 걸로 역사상으로 나옵니다. 공자는 54세부터 약 14년간 주유천하를 하는데, 이 주유천하가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주유천하가 뭡니까? 14개국을 돌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원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어디냐 하고 찾아드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미 춘추 전국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부국강국에만 신경을 쓰고 이러한 일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쳐들어가고 무찌르고 하는 여기에 신경을 쓰는 그런 것들 때문에 14년 4개국을 돌면서도 결국은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 시간에 돌면서 그래도 노노맹자 이런 걸 책은 짓기는 합니다만 돌아와서 68세에 돌아와가지고 73세에 돌아갈 때까지 5년간이 이 공자의 학문기의 전성기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시경서경 그리고 주역을 완판을 냅니다. 보면은 하상주에서 그래 춘추전국시대를 거쳐서 진나라가 전국을 통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최초의 시황제가 되는데요. 이 시황제가 뭡니까? 여기에 사망오제라고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오제. 이 사망오제에 태호복기 염제신농 황제신원이 있는데 이 황제와 그리고 저 황제와 임금을 자기는 겸한다 이래 가지고 황제면서 처음으로 자기는 이렇게 제가 아니라 황과 아니라 황과 제를 겸하는 최초의 사람이라 해서 시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시황입니다. 그 이후에 전한 후한 삼국 위초고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그리고 북조, 남조, 수당, 송, 원금요, 명청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명청 이 자체도 이것은 만주족과 우리의 동이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역사상에 굉장히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주역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았습니까? 넘었네요. 넘었네요. 자, 그럼 주역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주역의 간단한 설명드리면은 제일 밑에 원 하나가 있죠. 이것이 우주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이걸 무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으로 들어가면 음양이 구분이 됩니다. 이게 태극이라고 합니다. 이 태극을 음은 점을 두 개, 선을 두 개로 끊은 거고 양은 선을 하나로 끊은 겁니다. 여기에 양을 하나로 된 건데 양을 하나씩 밑에 깔고 여기에 양음을 놓고 그리고 음을 밑에 깔고 양음을 놓고 이렇게 해서 음양이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방에서 나오는 사상의학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두 개를 밑에다 깔고 양음을 하고 요걸 두 개를 밑에 깔고 양음을 해서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옵니다. 8개를 다시 오른쪽에 위로 8개를 놓고 아래쪽으로 8개를 놓고 두 개를 엮으면 이게 64개가 됩니다. 64개에 보면 한 개당 제1번 개가 근이죠. 근태, 이진, 송감, 강곤 8개가 됩니다만은 이 여기에 한 개당 6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양과 음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 6개를 효라고 합니다. 이 효가 이 64개를 전부 다 합하면 384효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한 개 제일 위에 있는 건태, 이진, 송강, 강곤 이 한 개를 요걸 갖다가 소개를 소상계라 하는데 소승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두 개 합한 거 여섯 개를 전체를 설명한 게 있고 그 여섯 개 중에 효 하나하나를 설명한 게 이 384효를 전부 하나하나 설명한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64개
네, 주역입니다. 자, 주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봅시다. 중국의 자금성 가없다고 보셨죠? 중국의 자금성이, 여러분들 이게 자금성입니다. 이게 자금성입니다. 이 자금성인데 이게 태극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자금성이 이 뒤쪽에, 이 뒤쪽에 이것이 자금성입니다. 이 뒤쪽에 여기에 자금성, 이 전체가 자금성인데 뒤쪽에 여기에 양쪽 네 군데에 바깥으로 한참 나가면 금공감리가 있습니다. 금공감리가 아니라 저 하늘공원 그리고 땅, 저 땅공원 그리고 태양공원 그 달공원 이렇게 네 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극의 원리에서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는 여러분들은 잘 안 가보셨을 겁니다. 전환문만 해가지고 자금성만 들어가 봤지 이 일당공원, 월당공원, 지당공원, 천당공원은 들어가 보시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이게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원리 아시죠? 피타고라스의 무덤에 가보면은 자기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하게 된 것은 한국의 이 천복양 그의 원리를 땄다고 거기에 적혀 있다.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은 원이고 땅은 네모고 그리고 인간은 세모로 돼서 이것이 원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전을 보면은 바깥으로는 원이죠. 복판에는 네모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돈입니다. 이게 바로 원방각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인체 구성 이것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이 소우주의 구성도 여러분들 보면 적화 토금수라고 해가지고 오행으로 구성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윷놀이도요. 윷놀이도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응용이 됐다. 윷놀이뿐만 아니라 꽃, 꽃이라는 것도 전부 여기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바둑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바둑은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순 때에 천체를 갖다가 요순 이전에 천체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둑이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요순 창성실 요순 때에 자식들이 좀 머리가 좀 둔해가지고 앞으로 근검을 시키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바둑을 통해서 공부를 시켰다. 이것은 우주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 그런데 요수는 선량을 했죠. 자기 자식한테 임금을 안 넘기고 그 부하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한테 임금을 넘겼습니다. 그걸 선량이라고 합니다. 네, 사국시대가 나오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사국인데 고조선 당군이 망하고 난 후에 이 고구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북부여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이게 181년입니다. 이 181년이 원고구려입니다. 이 역사를 다시 찾아낸 것이 환단국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위에 고조선 해체 사국시대 그다 오른쪽에 보면 고조선 해체 이후에 여러분들 중국 역사 우리 만주 역사 이거 동북삼성의 역사를 한번 쭉 들어보면은 그게 5만 나라가 다 나타납니다. 그게 고조선이 망해서 흩어진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이 예멕, 숙신, 엄누, 부여, 말갈, 사만, 여진, 고구려, 발해, 백제, 신라 이런 식으로 쭉 넘어오는데 거기에서 신라에서 금나라, 원나라, 그리고 청나라, 명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이래 넘어가죠. 이렇게 전부 다 막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이것은 사실 우리 고조선의 민족이다. 우리의 조상들의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고구려로 넘어오는 봉고구려로 넘어오는 사이에 이와 같이 막 흩어져 있을 때 이 북부여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북부여입니다. 그 북부여가 그걸 좀 통합을 했는데 여기에 181년이 빠져있다. 이것이 한단국에 나와있다. 우리 역사에 이게 하나의 굉장한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남북국 시대
그리고 고구려가 망하고 대진, 발해, 대중상, 아들 대조영 여러분들 영화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아주 막 조작이 돼가지고 역사가 왜곡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영화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통일신라, 우고구려 이러다가 고려시대를 넘어가고 조선시대로 대한민국으로 왔다. 예, 3대 경전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천부경은 넘어가겠습니다. 천부경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게 숫자 31자입니다. 그리고 이 천부경이 최치훈 선생이 한자로 만들기 전에 나온 것이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 녹두문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전파되면서 이렇게 그래도 최치훈 선생이 마지막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죠. 제일 우쭐에 보면 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한민족의 홀이 멸절될지도 모를 절박한 상황에서 900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한민족 상고사를 정리해서 한단고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삼신사상은 전부 세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도 이게 소우주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북두칠성 여러분들 장독대에다 놓고 전신에다가 저 기도 드리는 장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북두칠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사람의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나와서 죽어도 다시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대에 나와 있는 꼭대기에 나와 있는 모습이 저기입니다. 이건 소떼죠. 소떼가 네 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소떼입니다. 이 소떼가 천문대를 상징하는데 바로 북극성, 북두칠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저런 모습입니다. 저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수레는 문명에 이게 운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문이 우리말로 우물입니다. 우물이 이게 바로 우물정자가 바로 이 북두칠성을 예미합니다. 그래서 홍산문화에도 보면은 여기에 우물정자가 이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옥기에도 그리고 도자기에도 전부 우물정자가 되어 있는데 강개토 대왕의 거기에도 우물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죠. 대웅전이라는 곳은 언제 누구를 모시는 거냐면 환웅청제를 모시는 곳이 대웅전입니다. 그 웅이라는 게 환웅청제입니다. 그러다 나가지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래 부처를 그 안에다가 모신다고 해서 그런데 그대로 대웅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대웅전 위에 뒤에 절 위에 가보면 삼신각이 있습니다. 칠성단이 있습니다. 칠성각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삼신, 칠성, 우리 북도 칠성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저게 장독대에다 하는 거고 그리고 홍산문화의 옥기에도 보면 일곱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일곱 개로. 일곱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칠지도도 여기에 전부 일곱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한단고기는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삼성시 상하가 있고 그리고 당군 세기가 있고 북부여기가 있고 태국일사가 있는데 이 다섯 권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냐 다섯 사람이 만들었고 그것은 시대가 같은 것이 아니고 제일 위에 거는 신라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려시대 세 번째도 고려시대 네 번째는 근세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일 위에 579년 제일 밑에 1528년 천년에 걸쳐서 다섯 군이 이루어진 건데 이게 어떻게 위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랄 것은 이 다섯 군의 저자들이 전부 다가 전부 대신을 했던 사람이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학자인데 전부 고승이시 출신이 대부분 고승희 씨가 그 자기 고문을 쭉 그래도 숨쳐가지고 훔쳐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형에 처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관해가지고 내려오다가 결국은 1911년에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30권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 이 환단고기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먼저 출간이 됐는데요. 일본에서 이걸 중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역시 저 식민사관을 강조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곡시키고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죠. 네, 제일 밑에 보면 독립투사 홍분도 하고 오동진 선생이 사제를 틀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한단고기는 절대 위스가 아니라는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것만 봅시다. 여기 한번 보시면 얼마나 조작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1년에 북부 여기가 여러분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란적의 당군조선이 해무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해무수의 아들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일 밑에 고주몽, 고구려의 시조가 고주몽이에요. 해무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밝혀지기를 해무수의 고손자가 고주몽이에요. 해무수의 아들이 고진이고 그래서 손자가 이름이 지금 안 밝혀지진 않았고 정손이 고모수고 그리고 고손자가 고주몽. 여기에 181년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해모수는 당군입니다. 당군 조선이 망하고 난 후에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는 그대로 당군이 쭉 해다오는데 거기서 파생이 돼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고구려 고주몽이 나타나고 이 중간에 당군 쪽에서 나와 있는 게 백제신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신화가 있고 뭐 하지만은 이것이 신라 백제도 결국은 이 고조선의 한 맥락에서 나왔고 우리 같은 민족의 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실상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동북공정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역사요구입니다. 중화사상입니다. 뿌리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중국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을 한 겁니다. 사망오제 거기에 우리 조상 염제동년과 이것을 전부 자기네들 조상으로 전부 다 만듭니다. 태오복희 태극기를 만드는 이 우리 주역에 만드는 그 사상 그걸 만드는 사람이 태오복희인데 자기네 조상이라고 합니다. 태극기 8개를 만드신 분이 홍산문화는 우리 조상의 문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물들이 무덤이나 묘나 자리, 재단이 전부 우리 유물하고 같습니다. 현재 조작된 중국 문화는 대부분 동이족의 문화입니다. 동이족은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역사 외교의 근로는 뭐냐? 고대 한국은 2100년 전에 중국 식민지로 출발했고 근대 한국은 2400년 전에 일본 식민지로 출발했다. 예, 임나스 일본부를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만주라 하는 걸 여러분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예, 북만주, 남만주, 그 다음에 동만주는 연해주라고 합니다. 연해주. 연해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간도라는 것은 서간도, 북간도. 이 우리가 간도 보통 일반적으로 간도하는 것은 이 북간도를 간도라고 합니다. 예, 중국의 외무부 차관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너희들이 간도만 너희 나라 땅이라고 안 한다면 모든 것을 여러분 편에 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했습니다. 자, 일본의 역사 역을 한번 봅시다. 일본 36년간 한국사 뿌리를 제거했습니다. 이등 반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영국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아 우리도 조그마한 섬나라가 아니자 이제는 좀 나라를 더 넓혀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을 침략하고 중국을 땅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간 사료도서 20만 권을 남산에서 소각을 했고요. 역사뿌리 말살 전담은 조선사 편수에서 했고 상궁교사는 황국을 환인으로 했다. 황국을 국자를 갖다가요. 네모 안에 인공망자 된 게 국자 아닙니까? 그게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인자로 바꿉니다. 큰 대자로. 그래가지고 나라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설하다 이렇게. 나라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사람이다. 상궁유사에서 나오는 환인이라는 것은 바로 또 불교 성녀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교의 그 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학자 쓰다 소키치 이마니시류 이걸 당군신화를 날조를 했고 그리고 한성 백제 이거는 뭐 일본 땅에 가도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일본 땅에 가가지고 저 규슈 지방에 해서 각 한 민박을 10박 11일 하는데 거기에 내가 문박했던 집에 유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매일마다 한 집씩 돌아다니면서 저를 소개하고 저녁에 파티를 열어줬어요. LG에 제가 임원으로 있을 텐데 그래 그랬는데 한 달은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해요. 그걸 왜 그러느냐? 자기네들 역사를 조작을 해서 한국의 역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네 더 우수한 민족으로 했는데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가 나한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일본은 진짜 양심 있는 학자들은 알고는 다 압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천황의 조상이 어디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거창 가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자료에 나온다고 합니다만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그 천황의 묘소를 한번 발굴을 했는데 그 안에 우리 한국이 막 나오고 하는 바람에 다시 묻어짓다는 그런 기사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일본의 천황이 바로 앞에 천황이 바로 한국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또 공공연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일본은 자기네들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더 우수한 민족을 하는 걸 위해서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식민사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이 2000년 역사밖에 안 된다는 게 거짓이라는 게 오성추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수금지와 목토천여명의 이 오성이 한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데 이것을 천문 기록지가 BC 1734년에 이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3700년 전 아닙니까? 이때 기록, 이 천문대 기록이라는 것은 이거는 거짓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이거는 근거가 자료가 명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자가 요새 이 운동을 벌리고 이 저 한 단고기가 위석 아니라는 걸 전국을 돌면서 그 강의를 하고 계시는 천문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자, 1만 년 역사를 밝힐 고서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제왕운기 그리고 기원사 그리고 한 단고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대단한 그런 실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 사진 세 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진본 확인 문화재 심의위원 세 분입니다. 손보기 이가원 임창순 세 분인데 이분이 한번 전래 위선전쟁에 종지부를 찍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마저도 저거는 엉터리다 하고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리산 참성단 이 삼성에 대한 겁니다. 아까 국자를 인자로 바뀐 게 바로 저런 겁니다. 그리고 아사달이 수도였는데 할빈에서 장충과 자천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저렇게 남구조서 내에 옮겼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를 왜곡한 일본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그 저 두 사람 쓰다 소키치하고 유라는 사람 저 양반이 전부 앞장서서 왜곡을 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외무부 이거는 그 아까 이야기한 차관이 아니고 공작 통보인데 중국 역사학자들은 어떤 때는 고대사를 왜곡했고 심지어 조선족은 기자자손 또는 이란 말을 더 쓰기도 했는데 이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저희가 고백을 했습니다. 바른 역사 한국사계는 한국 배달 조선 북부여 그리고 고구려로 넘어오는 게 한국사의 바른 체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한국사는 남군조선 기자 위만 한사군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연맹왕국으로 넘어가는 이 중국 식민지 쪽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죠. 예, 이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하늘나라 대한민국은 선민사상을 하고 있는 홍익인간입니다. 대한민국은 당군조선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자손입니다. 태극기는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론 국기입니다. 전부 자기네들 뭐 표시 색깔로만 되어 있고
무슨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우주론을 여기에다가 국기에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천절은 세계에서 하나 바뀐 나라를 개국한 날, 하늘이 열린 날을 국경일로 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건국한 날은 전부 다 기념을 합니다만 이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국경인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개천절입니다. 그리고 애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왜 이런 말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삼신과 칠성의 영성문화 앞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이 신교가 지금 민족 종교로 발전했습니다. 하늘이, 여러분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하늘이 보고 있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하 명량 이순신 장군에 보면은 지우천왕이 명량에서 이순신이 출격을 하기 전에 제사를 지냅니다. 누구한테 지냅니까? 소위 지우기를 내놓고 지우천왕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이 지우천왕은 배달국의 14대 천왕입니다. 이분은 전쟁의 신이라고 중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우천왕의 제사를 지낸다고 난중일기에 되어 있고 깃발은 북두칠성 초역입니다. 그리고 배달을 부정하면 태극기는 중국제가 되고요. 붉은 악마는 중국 어긋난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 기가 찬 게 그래도 태극기를 하고 있고 붉은 어긋난을 할 때 지우천왕입니다. 그 지우천왕은 도깨비의 모상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경주의 기아장에서 나옵니다. 평화를 사랑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고요.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읽게 하되 어릴 때부터 읽게 할 것이며 역사를 배우게 하되 죽을 때까지 배우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오복희가 한 태극기입니다. 오른쪽에 태오복희가 지금 있는데요. 이거는 중국에서는 자기네들 조상이라고 크게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되어 있는 하나의 동상. 이 중국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고 있는 게 뭡니까? 태극입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태오복희, 우리 배달국의 5대 그 배달국의 막내 아들이 태오복희입니다. 예, 태극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옮기다가 오늘의 태극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쪽에 도깨비, 우리 2002년 월드컵, 여기에 나왔죠. 제사를 지낼 때 이 도끼. 자, 민족사 교육의 목적은 여러분 중국 일본에 의해서 애국된 역사의 진실 규명 민족호를 회복해야 되겠고 국민 교육을 통한 민족적 경제와 애국심을 고쳐야 되겠고 민족 정체성 회복 및 민족의 정사로 발전한 기초를 제공했고 바른 정사를 2, 3대 및 후세의 자녀들에 이양할 준비를 해야 되겠고 역사적 교훈으로 미래 발전에 기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호는 홍익인간 제세이와 그리고 한국호훈 그리고 중도일심사상입니다. 여러분 너무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